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 3단원 내용이죠. 화학 변화 중에서 화학 반응과 산화 환원 반응 그 첫 번째 시간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화학 반응이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산소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광합성. 우리 중학교 때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이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반응하여 뭘 만들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죠. 맞아요? 자, 이때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 에너지를 흡수해요.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얘네들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났다?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장소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더라. 라는 거. 자,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뭐라고 한다? 반응물 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물이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에 뭐로 사용되는 거?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라는 거고요. 포도당과 산소는 생성물이죠. 생성물. 광합성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빛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포도당의 어떤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과정이 광합성이다라고 알면 되고요. 최초로 생성되는 고분자합물이 포도당,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저장할 때는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거 알아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중요해. 산소. 일단 이렇게 둘게요. 광합성은. 자, 두 번째 호흡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호흡은 광합성하고 반대였죠. 호흡은 양분과 영양소라고 둘까요? 양분 중에서 포도당이라고 이렇게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시키면은 에너지를 얻을 거야.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뭐를 내보낸다? 에너지를 방출하더라라는 거. 여기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이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더라라는 거. 에너지를 생산하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호흡에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호흡의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의 재료로 사용이 되더라라고 알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 되죠. 에너지까지 생성물인데 얘네들을 생성물이라고 두고요. 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배웠는데, 우리 세포 소기관 배웠으니까 모든 세포의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더라. 라고 알면 되겠네요.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에 산소가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들 중요하게 다뤄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나요. 자, 우리 지구상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생명체가 광합성이라는 생명체가 아니라 호흡을 하는 생명체만 존재를 해.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는 산소 기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합성 생물이 나타남으로 해서 지구상에 산소라고 하는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광합성이 지구 생명체의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해요. 자, 지구와 생명의 지구와 생명에 미친 영향 볼 거예요. 자, 일단 광합성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 보면은요, 지구 보면은 어디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해? 그쵸?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해요. 출현해서 뭐까지 나타나냐면 남세균이라고 하는 생물,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합성을 하면은요,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고요. 어떤 기체를 내놓는다? 산소 기체를 내놓더라. 그래서 산소 기체가 생성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가 생성되는데, 산소 기체는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잘해. 혼자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랑 반응을 하냐면 금속과 반응을 해요. 특히 철과 같은 금속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산화금속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산소기체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이 산소기체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다른 가스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기체가 증가하게 되겠죠. 원래는 이 공기 중에 산소기체가 없는 상태였다. 그치? 메테인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환원성 기체라고 하는 기체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산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대기 중에 산소기체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산소기체가 증가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이 산소기체들이 반응을 해. 그래서 O3라고 하는, O2에서 O3라고 하는 뭐가 생성돼? 오존이 생성이 됩니다. 오존이 생성이 돼요. 자, 산소기체가 발생되면서 산소농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있다? 높아진다. 산소농도, 대기 중에 산소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산소가 없을 때 산소 없이 호흡하는 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에너지가 적게 나와요. 근데 산소를 사용해서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산소를 이용한 호흡,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해.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세포가 많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고요.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고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 기관들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 만들었죠.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또 뭐가? 오존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존층에서 뭐한다? 자외선을 흡수해서 생물이 지상으로,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흡수하고요. 그래서 얘가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고생대 말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대기의 조성 변화 나타나 산소기체가 발생되면서 산소기체가 많아졌지.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원시 대기의 조성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원시 대기의 성분들이 산소기체가 많아지고 다른 성분들이 없어지더라 라는 거. 그리고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세포 생물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존층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 결과 지구와 생명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간단하게 봤어요. 둘 다 산소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 봤고요. 그래서 광합성 결과 산소기체에 의해서 대기조성 변화, 그리고 오존층 생성, 육상생물의 출현,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요. 화성연료의 연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볼 겁니다. 일단은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화석화된 연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화석연료고요. 얘네들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알면 돼요. 얘네들이 뭘 한다? 연소라는 것을 해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하고 결합하는 거?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다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했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니까 뭐가 발생해? 수증기, 물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얘네들이 기본 성분이 탄소와 수소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화석연료의 연소 볼게요.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연소되면은 산소와 반응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더라. 이때 화석연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가 있기 때문에 물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도 산소가 관여하더라 라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화석연료가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들을 볼 겁니다.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물 나오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은 에너지가 방출돼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될 겁니다. 얘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어디? 교통이라든가 증기기관차, 그리고 산업, 공장 이런 것들의 발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발달이 되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거. 얘가 18세기 정도고요. 18세기에는 이렇게 되고 19세기 이후에는요. 뭐가 나타나? 난방을 하게 되죠. 석유가 교통수단, 자동차, 버스 이런 교통수단 같은 것들에 이용이 되고요.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 그리고 난방, 주택의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공장에도 사용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의 연소 때문에 나타나는 발전의 영향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석연료의 연소까지 알아봤어. 안 좋은 것들 있죠, 그죠? 화석연료에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얘가 온실기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철의 재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의 재련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아까 앞에서 산소 할 때
철은 뭐하고 결합되어 있다고요?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화철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원소로, 순수한 철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제련 과정, 그래서 산소를 떼어내주는 과정,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제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철광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철광석, 철의 제련에서 철광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철광석은 크게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화철 있고요. Fe2O3라고 하는 산화철 있어요. 산화철과 SiO2 이산화규소. 자, 얘네들이 합쳐져서 철광석을 이루고 있어. 우리는 뭘 제거해줘야 돼? 산화철에 있는 산소도 제거해줘야 되고, 이 이산화규소 전체도 제거해줘야지 뭐만 남아? 철만 남겠죠. 자, 이렇게 제거해주는 과정을 철의 제련인데, 자, 여기서 산소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우리 집어넣는 게 탄소너요. 순수한 탄소 코크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서는요, 석회석 넣어요. 석회석. CaCO3,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석회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뭘 한다? 가열을 할 겁니다. 산소를 극히 일부만 넣어서 가열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과정은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코크스는 두 개 정도 있고요. 여기에 산소는 한 분자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더라. 얘가 불완전 연소가 된 거예요. 완전 연소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완전히 연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형태가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완전 연소시켜서 만들어준 일산화탄소를 누구와 반응시키냐면, 산화철과 반응을 시켜요.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반응을 시켜요.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불완전 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야. 그래서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완전 연소가 됩니다. 산소가 3개 있으니까 얘 일산화탄소 3개로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순수한 철 2개가 남을 거고요. 산소 하나씩 결합되어서 이산화탄소가 3개가 만들어지더라. 이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니까 공기 중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순수한 철 남은 거는 어떻게? 아래쪽으로 무거우니까 빠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철 만들어내. 근데 아직까지 뭐가? 불순물이라고 하는 이산화규소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산화규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석회석을 가열을 해. 그러면은 CaCO3라고 하는 석회석 탄산칼슘은 무슨 분해하냐면 열분해가 일어나요. 가열에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과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은 CaO랑 이산화규소랑 반응할 거야. SiO2랑 여기서 만들어진 산화칼슘이랑 반응을 해서 CaSiO3라고 하는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얘는 앙금이야. 그래서 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만들어진 슬래그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얘랑 얘랑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로 빠져나갈 거고요. 이때 이렇게 일어난 반응들 있죠. 이렇게 일어난 반응은 나중에 배우지만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을 제련을 해서 순수한 철을 만들었죠. 이렇게 순수한 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철은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되게 단단하잖아. 철기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청동기 시대에는요, 구리를 이용해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때 약하기 때문에, 철보단 약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산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 철로 된 농기구라든가 무기를 만드니까 좀 더 단단해져. 그래서 많은 양의 생산량을 수확할 수도 있고요.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철기 시대를 여러 문명을 발전시켰다라는 거 나오고요. 이 철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아까 얘기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철로 만들어진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발달이 되더라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했던 것들 세 가지 했어요. 뭐 했어요? 광합성과 호흡했고요. 화석연료에 연소했고요. 철에 재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였다고? 여기도 산소가 반응했고요. 여기도 뭐가? 산소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누가 관여한다? 산소가 관여하더라 라는 거.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했다? 광합성과 호흡을 했어요. 그죠? 광합성과 호흡. 광합선 산물로 산소가 나왔고요. 호흡의 재료로 산소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때문에 산소기체가, 광합성 때문에 산소기체가 증가하면서 뭐 원시, 대기, 조성이 변했고요. 그리고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봤고요. 두 번째 봤던 것이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연소시키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열이나 빛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장이라든가 어디? 이런 교통이라든가 산업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19세기에는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교통수단에 석유를 사용함으로 해서 좀 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철의 재련 봤습니다. 철의 재련, 순수한 철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소를 떼어내서 순수한 철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철의 재련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순수한 철을 만들므로써 이전 시대의 청동기 시대보다 좀 더 단단하고 강한 농기구라든가 무기 그리고 어떤 재료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전부 다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